네, 그러면 오늘부터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신간 책을 조금씩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이제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1, 2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1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좀더 풍부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1장 내용 먼저 여쭐게요. 대한민국 사회 사랑 실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태 조사. 실태 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책에 나와 있는 또 사례들도 있어서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주로 그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사랑을 할수 없는 시대가 왔다.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시대가 왔다. 그 이유는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라는 표현을 썼듯이 사회 자체가 사랑을 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 사람들을. 그러면 사랑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가짜 사랑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처가 커지고 괴롭고 뭐 그런 상황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그 반려견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애견들 리조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 호텔까지 스파, 들어갔습니다. 스파. 스파 같은 거. 그래서 거기 휴양을 막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 맛있는 막 음식 먹고,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짓인가. 근데 그런 개를 키우는 사람은 혼자 살아. 혼자 살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쓸 데는 없어. 근데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자식처럼 얘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뭐 반려견한테 쓰는 비용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거 보고 좀 이상한, 괴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동물한테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동물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김건희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모든 사랑의 기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동물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애견 스파도 보내면 안 돼요. 걔가 제일 좋아하는 건 주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스파 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인 없이. 그래서 산책도 알바를 써서 산책을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주인하고 하고 싶죠. 그리고 좋은 개일수록, 명견일수록 그걸 가려요. 진돗개는 다른 사람이 산책시키려면 안 가요. 버티고 서서. 주인하고 떨어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개 입장에 서서 개를 정말로 사랑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인간에게 배우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인간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깨우치고, 그거를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하면서 세상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건데,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개를 제대로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사람을,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개도 잘 사랑해요. 근데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개도 제대로 사랑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야말로 인간 대신 개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개에게 집착한다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사례도 생각났어요.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사례. 요즘에 이제 금사빠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도 있어요? 첫눈에 반하는 게? 그거를 이제 금사빠라고 좀 폄하해서 표현을 합니다. 금사빠가 뭡니까? 금방 금방 사랑에 사랑에 빠진다. 빠진다. 아, 그래서 너 금사빠. 금사빠야? 이렇게 해요. 오늘 본 사람인데 너무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거는, 그 옛날에는 근데 되게 그걸 낭만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첫눈에 반한 사랑. 옛날에는 그게 어떤 그런 고상하게 이해가 됐는데 지금 금사빠로 폄하를 하거든요? 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폄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사빠를 믿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봐요. 바로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에릭 프롬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껏해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불타오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욕망이 더 불타오를수록 더 빨리 사랑에 빠진다. 그러니까 누구를 봤는데 그 사람한테 확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이야. 정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저 사람이 나의 욕망, 그것도 건전하진 않아요. 하여튼 대체로. 근데 그런 욕망을 실현시켜 줄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그 욕망이 분출하면서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자기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보통
불타오르는 사랑? 네, 뭐 이런 불타오르는 사랑. 것인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만났을 때, 뭐 보고선 사랑을 빠집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예.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도 그 대상을 봤을 때 자기가 가져왔던 기존의 욕망에 기초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상형이라든가 조건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맞았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그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죠. 그 과정은. 근데 어쨌든 그거는 자기 욕망이 실현될 것 같으니까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약간 쉬운 예로 보자면 이런 경우도 좀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서울대에 대한 욕망이 되게 높았던 친구는 미팅 자리에 서울대 남자나 여자 나오면 상대가 나오면 그냥 그거에 꽂혀 그러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장면 같은 거 예를 들면 이게 책에 제가 끝까지 못 읽었거든요. 호감과 사랑의 차이 이런 것도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오해하는 게 호감이 들 수는 있죠. 정말 서울 이렇게 잘생겨서라든지.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는지 저는 그 과정이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확실한 게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죠. 믿고 싶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네, 외로워서 그래요.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랑을 하고 싶어서. 맞아.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맨날 연애하고 싶다고 노래하는 애도 있어. 연애하고 싶어 막 노래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 맞닿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막 추대하는 거랑 찬양하라, 뭐야 뭐야 추앙하라 그 유행어도 있었는데 그런 거랑 굉장히 폄하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 인간을 아주 그냥 벌레 보듯이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고, 인간을 만날 때그 중간 지점 없이 너무 이상화하거나 너무 폄하하는 것 자체는 좀뭐 병적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거죠. 대인관계에서 기복이 심한 걸 경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계선 장애라고 하나요? 경계선장애 특징이에요. 중요한 성격장애지. 특징.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사람은 처음에 바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이제 내용을 보고 이 사람 진짜 좋네, 훌륭하네, 이러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책에 이제 죽음의 키스, 아까 전에 우리 죽음의 방송하기 키스. 전에 오늘 죽음의 키스에 대해서 많이 말해달라고 우리 멤버 씨가 얘기했는데, 죽음의 키스라는 표현,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좀더 들려주세요. 저는 에릭 프롬이 가짜 사랑을 죽음의 키스라고 표현했는데요. 아주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보자마자, 네, 듣자마자. 키스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키스하면 듭니다. 죽는다 이건데, 키스를 왜 하겠어요?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좋은 해서 줄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난 사랑이라고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근데 사람이 죽어요. 성장이 방해돼요. 그래서 이걸 가짜 사랑이라는 건데, 죽음의 키스라고 아주 멋지게 에릭 프롬이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는, 사랑을 받는 사람, 혹은 이제 그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누가 사랑을 해주니까 계속 성장하고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 있다, 나날이. 그러면 진짜 사랑을 받는 거겠죠? 근데 사랑을 받다 보니까 막 맨날 술만 마시고 길도 못 찾고, 개만 만나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유형들 있어요. 개랑만 있어야 자꾸 된대. 사라진 애들 있어요? 그게 가짜 사랑이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점점 좁아지고 막. 진짜 실제로 매일 키스를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맞습니다. 서로 죽이는 관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자기는 연애하면은 완전 다 몰두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일편단심이다. 근데 너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걱정되는데 왜 너도 사회관계가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굉장히 좋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들 오해를 하는 거겠죠? 그럼요.